터키의 그 다르다네스 해협은 이스탄불로 가는 그런 좁은 해협인데요. 이게 이제 카펠인데, 아 나도 영국에서 그 글래스고에서 북아일랜드 거기 뭐야 이름 벨파스트, 글래스고에서 벨파스트 가는 버스가 있어요. 겨우 한 4만 원, 4만 원 정도 주면 갈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내가 멍청하게 비행기를 타고 갔네. 에,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 해협, 좁은 해협 정도는 카페리가 있습니다. 비행기 안 타셔도 돼요. 그럼 이제 카페리 타면 주위에 이제 바다 풍경도 보고, 뭐 날씨가 맑다면 말이죠. 에, 그래서 쓸데없이 비행기 안 타도 됩니다, 유럽은. 그 다르다네스 해협에서 이제 여기서 배가 서면, 이렇게 배가 옵니다. 저 오고 있죠? 이렇게 오면은 이제 버스를 이렇게 싣습니다. 큰 페리니까, 카페리니까. 이렇게 이제 배에서 풍경도 볼수 있고, 아,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북아일랜드 넘어갈 때 이런 페리를 탔어야 되는데, 후회 막심. 그 여기 이제 차이가 차입니다. 그 이제, 영국의 커피는 터키에서 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국 박물관에 가시면, 터키의 커피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터키 사람들은 차나 커피를 그 찌꺼기를 같이 마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이제 전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새우깡으로 꼬시면 이렇게 갈매기가 이렇게. 아, 이거 잘 찍었다. 핸드폰 카메라인데. 날씨가 좋네요. 그 풍력 발전소 있고. 근데 이제 풍력이나 지열 쓰면 되는데, 저기, 그 터키 가운데 앙골라, 터키 수도인 앙골라 근처나 거기 가면 갈탄을 써요. 그래서 아 이게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매연이 너무 심각해서, 예, 터키 북부는 이렇게 하늘이 맑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이스탄불 가고 있네요. 크, 멋지다. 이렇게 그래서 배가 내려가지고, 사람 먼저 내리고 그다음 배가 내리고. 그래서 내가 이걸 왜사 먹은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고등어 케밥을 먹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어를 이렇게 튀겨. 그 이래가지고 안에 야채 좀 주고, 맛은 그냥 짭조름한 생선 맛. 손이 시커먼 게 내기 때 태국 갔다가 간 여행이라서, 태국에서 손이 타서 동남아 사람 손이네. 오리라면 한 3,000원 정도인데, 양이 많아. 빵만 이제 그냥 고등어 튀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가 장가 못 가는 이유입니다. 잘생긴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성격이 착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잘생기고 착한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잘생기고 착하고 미운인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착하고 잘생기고 미운이고 능력 있는 남자는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착하고 잘생기고 미운이고 능력 있고 우리에게 관심 있는 남자 역시 이쁜 여자를 좋아한다. 미국 유머입니다. 뭐 영어 되는 분은 영어 읽으세요. 이 테스트는 문제가 하나입니다.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대충 대답하지 마라. 진실하게 대답하면 당신의 도덕성을 테스트할 수 있다. 매우 가망성이 희박한 상태에서 당신이 결정을 할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만 할수 있다. 솔직하면서 즉시 대답해라. 천천히 읽으시고, 마이애미에 있는데 큰 위기가 왔다. 허리케인이 왔다. 그래서 뭐 엄청난 파도가 치고 혼란스러운 상황 중에 있다. 당신은 이제 신문 기자입니다. 당신 탈출할 수도 있고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그냥 뭐 자연이 무서우니까 뭐 하여튼 사고가 있고, 당신 이제 신문 기자라는 거. 그런데 누가 바다에 빠져 있다. 그래서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있고, 당신이 가까이 갔다. 그 뜻이 많이 닮은 사람이다. 그 사람 바로 조지 부시다. 젊은 분들은 조지 부시 누군지 모르죠. 아버지 부시는 이라크 전에 일으키고, 아들 부시는 아프가니스탄 전쟁했던 조지 부시. 아,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그래서 많이 본 얼굴이다. 근데 이제 썩난 파도가 그를 떠내려 보내려고 한다. 자, 당신은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부시를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인생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생명을 구할 수도 있지만 당신이 사진을 찍어서 폴리처 상을 받을 수도 있다. 또는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 중에 하나인 사람이 죽어가는 걸 찍을 수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솔직한 대답을 해라. 폴리처 사진을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부시를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여기서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심플한 클래식한 흑백 필름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칼라를 쓰시겠어요? 친구 세 명이 술이 취해가지고 뭐 이제 목욕하러 간 거죠. 빵꾸 끼가지고 입에 이제 먹이니까 코가 썩는다 이러는데, 그뭐 이렇게 장난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술이 취해서 떡이 돼서 자는 거야. 그래서 아이 전쟁 같은 상황에서 잠을 자다니 본때를 보여주지 이러면서 빵꾸 끼려고 그랬는데 그만 뿌직 철퍼덕 바바리맨 카페 운영자인 모피였습니다. 아, 뭐 이게 매트리스 패러디인 것 같은데, 우리 음지에서 숨어 지내던 바바리맨이 오프에서 만난 뜻깊은 자리다. 응어리를 마음껏 푸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오입니다. 노원구에서 활동하고 있고, 초보인데 뭐 덜렁. 아, 바로 이겁니다. 강원대에서 활약 중인 탱크란다. 여자들 목소리 들리기에 이렇게 확 뛰쳐나갔는데 여자 경찰인지 뭡니까? 그래서 연락 뛰었죠. 토마스 사이퍼. 자, 거기 수염 기르신 회원분 소개 부탁드립니다. 큰일이다. 바바리 코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줄 알았어. 정말 무서운 말중 하나인데, 소수가 착해서 무섭다. 소수가 착하다. 소수가 착하다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개독이 말이 많지만 소수의 괜찮은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무서운 거지. 어떻게 하느냐? 제3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양놈들이, 특히 저 청교도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착한 선교사를 보내는 거지. 원주민들이 선교사의 성품에 반해가지고 빠돌이가 대량 양성되는 거야. 근데 이제 서양 국가들이 들어와서 국가 체제를 바꾸기 시작해. 그럼 뭐 빠돌이는 계속 이제 환영하는 거지. 근데 선교사들이, 착한 선교사들이, 아 이건 아니다. 그런 그제 선교사들이 말리지. 그런 나라 많죠. 아프리카 나라는 대부분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선교사는 뭐 권력 없으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나라 자체가 이제 망해가는 거지. 소말리아가 이렇죠? 소말리아 이렇고. 소말리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나라가 대부분 다 이렇고, 아시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가 무서운 게 바로 이거지. 더러워서 무서운 게 아니라 소수가 착해서 무서운 거다.